네, 미스 트롯에 이어 다시 한번 트롯 열풍을 일으킨 골든 마이크가 그동안의 대장정에 화려한 마침표를 찍습니다. 다음 주 공개될 마지막 결선 무대가 공개 녹화로 진행되는데요. 결선 무대에 오른 주인공들과 심사위원들의 특별 무대까지 흥겨운 트롯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황보람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대한민국 트롯 열풍을 이어간 골든 마이크가 다음 주 마지막 방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겨졌던 트롯 스타들의 수준급 무대가 펼쳐지면서 분당 최고 시청률 13.3%, 온라인 동영상 조회수 1,000만 회를 넘기는 등 시청자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공개 녹화로 진행된 결선 무대는 뜨거운 관심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결선 진출자들의 화려한 무대를 보기 위해 전국의 시청자들이 몰리면서 녹화 현장은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텔레비로 보니까는 이쁘기는 이쁘지만 직접 보려고 이렇게 참석했거든요. 마지막 무대에는 결선 진출자들의 공연과 함께 심사위원들의 화려한 축하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트로트 쪽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이번에 또 한 번 또 느꼈어요. 새삼스럽게. 골든마이크가 뭐 올해로 끝나지 않고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쭉 이어갈 수 있게끔. 지난 5월부터 모집을 시작해 5개월의 대장정에 막을 내린 골든마이크는 방송이 끝난 뒤 전국 단위 콘서트도 예정돼 있습니다. 작년 11월이죠. 11월부터 기획에 들어가가지고 전국 9개 지역민방이 다 힘을 모아서 공동제작 형태로 해서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다음 주까지 여러분 안방에 즐거움을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펼쳐진 골든마이크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을 이번 결선 무대는 오는 20일 방송을 통해 공개됩니다. KNN 황보람입니다.